DH 어워드 2022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짜잔. 그래서 각각 요거는 윤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겠어요? 아니요,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 소개되거나 론칭되거나 연구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미네이트 한 것들 중에서, 시상한 내용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상 내역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김바로 선생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저 결과물들이 2022년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수상한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지점이 있다면은, 재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좀 다양성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은 교육 자료에 보면 프로그래밍 히스토리아 수상을 했는데, 저건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사례죠. 저거 좀 이상하더라고. 저거 나온 지 되게 오래되지 네,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수상을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만큼 DH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고 수상하는 기준 자체가 좀 그렇게 막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준이 없는 것도 작용을 한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노미네이트만 할수 있으면 그 노미네이트 된 대상들 중에서 이제 가려 뽑는 거기 때문에 좀 널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시상된 내용들 보면 전반적으로 뭔가 전자지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좀 특징? 그냥 특수성이라고 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리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뭐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뭐 기회가 되면 리뷰도 하고 그걸로 논문도 쓰고. 그럼 귀찮으시죠? 네. 논문 써주세요. 아니 무슨 김바로 선생님이 챗 GPT도 아니고 무슨 논문을 왜 써줘? 아닙니다. 인간 지금 GPT입니다. 써주세요.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 올해 논문 안 말이. 쓸 거예요. 논문 저 이제 웬만하면 안쓸 거예요. 네?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또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조금 쓸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할 겁니다, 저는. 아니, 됐어. 끝!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히스토리안 같은 경우는 김병준 선생님 빅팬이시잖아요? 네, 뭐 근데 저게 아마 올해 수상 그 작년 수상이 된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사실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공로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런 걸 만들어 보는 게 꿈이죠. 사실 저렇게 그 온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주피터 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컬처 애널리틱스라고 유명한 그 주피터 북 아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까지도 해보는 게 사실 꿈이고. 시간이 되면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네. 네. 그 외에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부터 먼저 리뷰해 주세요라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부터 시작해도 크게 상관없어서. 네. 그러면 대충 오늘의 주간 DH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